In the brook again, 다시금 시내를 보니 시내에는 was the fantastic beauty of the image, 그 이미지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With its reflected frown, 예, 찡그리는 것도 반사돼요. 그리고 its pointed finger,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도 반사가 돼요. 또 an imperious gesture, 고압적인 태도, giving emphasis to the aspect of little pearl, 어린 펄의 모습에 강조점을 두리우고 있는 그 고압적인 태도를 띠고 있는 이 이미지가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 시내 무릉덩이에 또 비칩니다. Hasten, Pearl, or I shall be angry with thee, cried Hester Prynne. 서둘러라, 펄.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날 거야. 헤스터 프린은 소리를 쳤다. Who, however, inured to such behavior on the elf child's part at other seasons. At other seasons 하면은 다른 때란 말이죠. 다른 때 같으면 그 요정 같은 아이 쪽에서 드러내는 그런 행동들에 아무리 익숙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inure to 하면은 뭐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이죠. inure가 익숙하게 하다 라는 말이니까요. 네, 펄이 워낙에 종잡을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지금은 was naturally anxious for a more seemly deportment now. naturally, 자연히 더 바라고 있는 거죠. 더 seemly 하면은 점잖은, 공손한, 적절한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더 적절한 deportment, 몸가짐을 지금은 자연히 더 바라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겠어요? 말하자면 제 아버지 앞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헤스터로서는 애가 조금 더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면 하고 바란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리를 쳤죠. Leap across the brook. 시내를 뛰어서 건너오거라. Naughty child. Naughty 하면은 말안 듣는, 고집부리는, 버릇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버릇없는 녀석아. Run hither. 이쪽으로 뛰어와. Else I must come to thee. 안 그러면 내가 네게로 갈 거야. 가서 혼내줄 거야. 그 말이죠. But Pearl, 그러나 펄은 not a whit startled at her mother's threat. 어머니 위협에 대해서 위협을 보고 조금 더 놀라지 않죠? Any more than mollified by her entreaties. 어머니가 좋은 말로 타이르는 거, 애원하는 거, 간청하는 거. 그게 entreaty인데요. 그것에 의해서 mollify. mollify는 달래다 누그러지게 하다는 말입니다. 간청하는 것에 의해서 누그러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어머니의 위협에도 놀라지 않아요. 보통 아이가 아니죠. 요까지 묶어서 봐야 되겠고요. 두개다 startled, mollified 이런 꼴이죠. 펄을 꾸며주고 있고요. Then now suddenly burst into a fit of passion. 지금 갑자기 fit 하면 발작,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기운 같은 거를 fit라고 하고요. 격정에 갑작스런 격정을 터뜨렸다. Gesticulating violently. Gesticulate는 손짓, 몸짓으로 가리키다 그런 말이고요. 격정적으로 격렬하게 손짓, 몸짓을 막 합니다. 그리고 throwing a small figure into the most extravagant contortions. throw 목적어가 a small figure. 그녀의 작은 몸을. figure는 체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nto 이하로 던졌다는 말이니까 몸을 뒤틀었다. contortion은 비틀다, 뒤틀다 그런 말이고요. extravagant는 터무니없는 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과장된 이란 뜻으로 보시면 가장 아주 과장되게 그녀의 작은 몸을 뒤틀면서 격렬하게 손짓 몸짓을 하면서 발작적인 격정에 휩싸였다. She accompanied this wild outbreak. 그런데 지금 몸짓 손짓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wild outbreak가 되겠죠. 이런 거친 돌발적인 행동에 뭐를 동반시켰냐면 piercing shriek. 찢는 듯한 비명 소리. 막 몸을 뒤틀고 하면서 손짓 몸짓을 막 하면서 소리도 지른 거죠. Which is the ooze?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piercing shriek입니다. 그러니까 찢는 듯한 비명 소리를 the ooze, 숲은 reverberate. reverberate의 목적어가 which가 되겠고, which가 가리키는 게 piercing shrieks니까 아이가 지르는 이 비명 소리를 숲이 반향.
되어 올렸죠. On all sides, 사방으로. 그래서 so that alone as she was in a childish and unreasonable wrath, 그녀의 아이다운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unreasonable wrath, 분노에 있어서 she was alone, 그녀는 혼자였지만, 그러니까 그녀 혼자서 아이답게 종잡을 수 없게 화를 냈지만, alone as는 도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치가 되면서 as로 바뀐 걸로 보시면 되겠죠. 비록 alone이지만 it seemed as if, 마치 뭐처럼 보였냐면 a hidden multitude, 숨겨진 다수 대중이 were lending her, 그녀에게 their sympathy and encouragement, 동정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으로 보였다. 막 주변에서 수피 메아리를 울려주니까요.